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오늘 이 시간에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종목들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수급이 쏠리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일단은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이 오늘 20%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치료제 임상 종료 소식 때문에 오늘 주가가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유화도 15%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대한유화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컴투스는 역시 FTX 파산 우려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차장님은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대한유화가 오랜만에 이제 네. 추세 하락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장중에 이제 리포트가 아침에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온 모습인데 일단 대한유화가 올라오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하던 본업인 이제 폴리 그러니까 글로벌 에틸렌 관련된 이제 업황을 지금 이 돌아설 걸로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워낙 이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직후에 굉장히 좋았다가 오히려 지금 또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또 확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원재료인 이제 원유가부터 시작해서 원유가에서 파생되는 납타라고 해서 납사라고 하죠. 이제 그 가격이 워낙 네네.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제품 단가에 반영을 못 시키다 보니까 올해는 거의 이제 적자를 계속 유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적자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3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자를 좀 크게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본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결국 이제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힘이 좀 붙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아직은 매출 규모로는 뭐 한 10% 이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지금 그 2차 전지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그 안에 2차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게 양극재, 음극재, 뭐 그다음에 뭐 분리막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 분리막 쪽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이 이쪽 회사에서 이제 주로 원재료로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초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이제 NCM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것들을 네. 만들고 있고요.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해서 LFP 배터리용에 또 들어가고 있는 분리막을 그 원재료를 이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분리막용 폴리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통틀어서 이거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네네. 대한유화도 이제 약간 그런 쪽에 올라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은 PBR 한 0.4배 수준인데 만약에 본업 이제 에틸렌업황이 회복되고 이쪽 이제 그 분리막용 폴리머 성장이 조금 더 가속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PBR 한 0.9배까지도 갔던 종목이니까 네네. 여기서 뭐 2배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거는 업황이 돌아선다는 전제하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급등에 따른 뭐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한 15만 5천 원 밑으로 좀 빠져야 뭐 한번 매수를 해보지 않겠나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목표가는 그래도 한 20만 원까지는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 봐야 이제 한 뭐 PBR 한 0.5배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네네. 이쪽으로 이제 그 접근을 해보시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13만 원대, 13만 5천 원 정도까지 이제 내려온다라고 하면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부러지는 아니면 또 이제 밑에 하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대한유화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업 플러스 알파로 2차 전지 사업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9월 30일 저점 찍고 그 뒤로 지금 계속 좀 상승 추세 오늘은 또 10%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추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로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을 해볼까요? 수급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수급 두 끼입니다.
한온 시스템이 오늘 8%가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오늘 포착이 되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후성도 기관의 6거래일째 계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4.5% 가까이 상승세. 마지막으로 엔지캠 생명과학은 외국인이 9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57%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올리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는 차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한온 시스템 한동안 굉장히 주목받았던 종목이죠. 이제 2차 전지가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로 되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 한때 이제 2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만 원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때는 이제 약간 매각 이슈까지 같이 겹치면서 그쵸.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이슈화 되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물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실적 악화를 들 수 있는데 이쪽이 전기차 시장이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작년 올해 1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지금 전체 영업이익은 2019년보다도 19년 이후로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성장성은 뭐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제 주로 재료가 알루미늄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 회사가 주로 이제 그 열 관리 시스템 관련된 그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알루미늄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가격의 전가를 못 시켰다라는 부분이죠. 한동안 주식의 트렌드 보시면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업체들 특히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고 네. 최근에 셀 업체가 좋은 이유가 뭐 니켈이나 이런 가격들이 많이 원재료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판가에 반영을 시켰죠. 근데 이제 여기는 반영을 못 시키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많이 부러진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열 관리 시스템 이제 결국에 이제 전기차의 Q가 증가하면서 이 회사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전기차가 열 관리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면 자동차는 이제 기반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에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열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열을 식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뭐 공조라든지 뭐 냉각 시스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기차는 열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에는 배터리가 성능을 못할 수 있어서 열을 또 데워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터리가 과열되지 않게 또 어느 정도 낮춰줘야 되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열 관리 시스템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외형 성장은 매출은 보면 줄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가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시장은 키워갔지만 뭐 마진을 잘 관리를 못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향후에 어떻게 보면 뭐 시장이 커지면서 더 관리가 잘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온 시스템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진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현재 시장 상황이었는데 그걸 관리를 잘 못하면서 어쨌든 주가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주가는 현재 코로나 때 그때 당시에 충격이 있을 때보다도 가격이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이거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우면 될까요? 일단 뭐 코로나 때는 오히려 지금 뭐 사실 되게 좋았었죠. 좋다가 네. 지금 다 반납을 했는데 뭐 최근에 우리 시장 보면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죠. 근데 네네. 최근에 한 9월부터 한번 더 빠졌습니다. 한번 더 스텝 다운하면서 더 내려갔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내려오기 직전 가격인 한 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회복은 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는 뭐 실적보다는 기대감 앞으로 향후 이제 여기서 턴어라운드 할 거다. 실적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슈팅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짧게 보실 거면 7,700원을 하회하면 다시 한번 또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 원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자리도 충분히 한번 사보실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온 시스템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까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에는 테마새끼입니다. 의류 OEM, ODM 업체에 관련 테마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이 오늘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더불어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석유화학 테마도 오늘 2.5%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상승을 많이 했던 NFT 관련주는 오늘 2.3% 하락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 테마 세 가지 확인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의류 OEM, ODM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그 이제 오늘 한세실업이 영업이익이랑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3분기 영업이익이 가이던스가 506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실제로는 655억이 나왔죠. 굉장히 잘 나왔고 그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가는 종목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쪽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분위기는 뭐였냐면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오히려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냐. 그럼 소비가 둔화될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옷을 당연히 덜 살 것이고, 특히 이제 한세실업은 미국 포지션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주요 브랜드들한테 납품을 주로, OEM을 주로 하고 있고,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영업무역은 상대적으로 공장도 어떻게 보면 방글라데시 쪽에 다 몰려있고, 뭐 약간 좀 분산되어 있는데, 반면에 한세실업은 미국 시장에 좀 많이 매출이 좀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미국 요즘에 최근에 이제 물가 지수가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가 생각보다 안 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축량도 많고 이제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소비는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걸로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한세실업 보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올해가 더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미 가이던스도 작년보다 좋게 예상을 했는데 3분기에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4분기도 어떻게 보면 마진폭이 더 큰 옷들을 만들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오히려 지금 실적은 돌아서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많이 빠진 이상한 현상이 나와 있죠. 결국에는 전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거 말고도 또 하나 이슈는 중남미 쪽에다가 이제 생산 기지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IT에도 뭐 IT라는 나라에도 네네. 공장을 갖고 있고 남미 쪽에도 있는데 여기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이제 중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서 중남미 쪽에서 만든 물건들은 미국의 관세가 없이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런 OEM, ODM 하는 입장에서는 관세를 덜 내는 쪽에서 있어야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내년, 내후년에도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특히 이제 옷 공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난 시설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보다 공장을 짓는데 뭐 정부와의 타협만 잘 끝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향후에 좀 지켜보셔도 괜찮은 의류 OEM, ODM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세실업 북미 쪽에서의 매출 뭐 그 약해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있고 중남미 쪽에서 또 비용을 절약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지도 만들고 있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한세실업의 가격 전략도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차트를 항상 보실 때 이제 차트를 보는 이유는 언제 살까 언제 팔까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보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럼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20주 선을 돌파했다는 건 추세를 전환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계속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121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세 전환을 지금 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죠. 일봉상으로. 그러네요. 121선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보면 이 앞에 단에 이제 고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주춤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잘 조그마한 박스권을 그리다가 뭐 한번 반등을 하지 않겠나 상승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 17,000원 이하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2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21,000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엔 지금 그 전에 폭락하기 직전에 마지막 박스권 하단 정도 이쪽으로가 21,000원이기 때문에 보면 여기 음봉이 강하게 나와 있는 상황, 이 거래 없이 빠졌다는 부분에서는 매물이 별로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세게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한번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 21,000원을 말씀드리고요. 14,000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건 이런 악재가 생겼을 때는 아마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테마로 OEM, ODM 업체 중에 한세실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건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차장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